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게 저희 집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집에서는 네, 제가 이걸 방금 깔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프로젝트도 없겠죠? 딜리트.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인스톨, 여기 뉴 소프트웨어에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클립스 요거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하면은 맨 밑에 웹 디벨로퍼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 하이드 아이템스 이게 선택돼 있어서 제가 이미 설치한 게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미 이런 걸 설치했어요. 체크를 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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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뭐 제가 정확하게 설치한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이런 거 아니고 요거 요거 예 자바 2 자바 웹 자바 웹툴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를 체크해서 설치해야 될 거예요. 아마 집에서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네, 여기 아직 설치가 안돼 있을 텐데 설치를 하셔야 여기서 이제 파일스에서 뭐 JSON이라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한번 그 집에서 이거 안돼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윈도우 아니다 헬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4.4 버전에서는 그게 다 설치되어 있어요. 네.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요거 레이티스트 이클립스 여기서 맨 밑에 들어가면은 요거 있는데 네. 여기서 이클립스 웹 디벨로퍼 툴 네. 뭐 이클립스 자바 EE 자바 웹그 다음에 자바 웹 디벨로퍼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 사실 요거 다 설치 안 해도 돼요. 네. 자바 EE 자바 웹그 다음에 네. 이클립스 웹 자바 스크립트 요거 체크해서 설치해라 라는 거죠. 자,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시나리오를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CFY인가요? 그쵸? CFY죠. 제가 여기 저의 집이라 해볼게요. 저는 작업을 이어가고 싶어요. 새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다 이제 워크스페이스는 아시죠? 워크스페이스. 워크에 여기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폴더가 있던가 없던가. 그러니까 폴더가 없는 경우는 뭐예요? 아예 여기서 단한 번도 작업한 적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git bash here 한 다음에 git clone 한 다음에 요거로 이거 언텍스트 티처 아니잖아요. 우리 거. 요거 아니죠? 네. CFY인가요? 여기죠, 여기. 네. 요거죠, 요거. 다 지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기 생깁니다. 최신 버전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파일에서 new 하면 안 돼요. 오픈으로 하셔야 돼요. 임포트 하셔야 돼요. 임포트. 왜냐면 이미 있는 걸 가져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제너럴에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디렉토리 눌러서 그 워크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이번에 새로 생긴 폴더 있잖아요. 요거를 네, 요거를 선택하세요. 피니시 하면은 여기 열심히 봤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XMPP도 켜야 되고,
아, 이거 아직 우리 DB 안 했지?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내가 딱 집에 왔어요. 내가 딱 집에 왔는데, 방금 쟤는 직장에서 작업한 게 당연히 이 집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마법처럼?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내가 여기서 바로 작업해버리면 뭐예요? 이게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최신화 한번 해야 돼. 최신화를. 내가 직장에서 작업한 것들을 여기다가 반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죠. 여기 딱 들어가세요. 이 폴더 들어가서, 네, 아까랑 달라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 폴더로 쏙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git bash here 이거 한 다음에 git pull origin master. 이게 뭐냐면은 최신 사항이 혹시나 다른 데 있으면은 그걸 받아와서 반영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쵸. 자, 저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알려드렸어요. 여기에 JSP 관련된 게 안 나온다 하시는 분은 헬프 들어가서 까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작업을 이어가는 방법. 됐어요.